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 백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박 덩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박 덩굴은 이렇게 산 언저리 바위가 있는 이런 곳에 주로 나무를 타고 오르면서 자랍니다. 이렇게 열매가 익으면은 노란 껍질이 벗겨지고 속에 씨앗을 감싸고 있는 과육 성분이 이렇게 빨갛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걸 말려서 꽃꽂이 재료로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 어린 순을, 봄철에 올라오는 어린 순을 나물로도 먹습니다. 이 노박 덩굴을 나물로도 먹고 또 약용도 하고 하는데 양명은 남사등이라고 하고 또 뿌리는 남사등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잎은 남사등엽이라고 부르고요. 맛은 맵고 성질은 따뜻하고 독이 없습니다. 주로 약으로 쓸 때는 열매가 익을 무렵에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서 약으로 씁니다. 보통 어떤 병에 약으로 쓰냐 하면은 뿌리 껍질은 피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약으로 쓰고 또는 피부에 상처가 생기거나 또 부스럼이 생겼을 때 곪지 않는 예방약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허리 아픈 요통, 또 류마티즘에 먹으면은 진통 작용이 있고, 월경이 없을 때 쓰며, 또 성기능을 높이는 약으로도 쓰고, 또 염증약, 항종양약, 방부약, 담즙 분비약으로 씁니다. 뿌리 껍질은 마취약 성분이 있고, 이뇨약, 구토약, 땀내기약, 유산시키는 약, 설사약, 살충약으로 씁니다. 그리고 잎으로 즙을 내서 먹으면은 아편 중독을 해독하는 그런 효능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노박덩굴이 특히 효능이 많은 병은 여성분들의 생리 질환에 효과가 좋습니다. 옛날에 제가 약선 요리 전문 식당을 할 때, 자주 오는 단골 손님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때 당시에 중학교 다니던 딸이 생리 때만 되면은 배를 부여잡고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생리통이 심하고, 그래가 학교도 못 가고, 그래, 그런데 좋은 약이 없냐, 그래서 제가 이 열매를 술을 담으려고, 요렇게 열매 달린 가지를 꺾어다가 놓은 게좀 있어, 한 봉지 정도, 비닐봉지에 한 봉지 정도 있어서, 그걸 주면서 딸이 먹으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생리 때가 되어도 전혀 통증이 없고, 아주 편안하게 생리 기간을 지내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을 했었는데, 다들 하나같이 효과를 봤다고, 그렇게 고맙다는 인사를 수차례 받은, 그런 약초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포함해서 줄기를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잘라다가 한 햇볕에 말려가지고 20g에서 40g을 물 1.8리터에 넣고 물이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달여서 하루 세번밥 먹고 나서 먹으면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고 또 근육과 뼈에 통증이 심하고 팔다리가 마비되는 증상, 허리와 다리의 통증, 또 남성분들은 양기가 부족할 때, 또 이질, 화농성 피부병 등에도 효험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은 항암 성분이 있는 걸로 밝혀져서 항암 치료약으로도 쓰고 신경쇠약이나 그로 인한 불면증에 쓰고 고혈압, 저혈압, 동맥경화 등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중풍에 걸릴 염려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노박등쿨은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고 손과 발의 마비를 풀어 통증을 먹게 하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몸 안에 있는 독을 풀어준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이 없다고 알려져 있으나 주 성분인 알카로이드 성분에는 약간의 독성이 있으므로 규정량보다 너무 많이 먹으면은 설사를 하거나 토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물로도 먹고 각종 여성들 생리 질환에 약으로 쓰는 노박 등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